초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마스크를 쓰고 있다가 나오기 전에 안경이 자꾸 걸려서 미리 벗고 나왔습니다. 이 시간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가장 으뜸이 되는 계명입니다. 성서 전가에 따라서 예배드리고 계시는 교회에 출석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미 이 해당되는 본문 말씀으로 설교 말씀을 한번 들으시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조금 전에 정용환 교목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난 사흘 전 주일은 성령 강림 후 22번째 주일이자 종교개혁 주일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그 주간에 해당합니다. 오늘 함께 나누는 이 본문의 말씀이 종교개혁과 연결이 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종교개혁을 영어로 이야기하면 대문자 R을 사용해서 Reformation이라고 합니다. 앞에 종교를 붙이지 않은 채 그냥 개혁 자체만을 얘기합니다. Reform이라고 하는 거. 형태가 돌아갈 때가 있다고 하는 것, 어딘가로 회귀점이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근원으로 돌아가고자 하는 속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중세 교회의 형태를 버리고 초대 교회의 형태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 의미가 무엇이냐면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던 그때에 교회가 중세 교회의 형태로 버리고 가자고 하는 것이 성경 말씀보다 제도화되어 있는 것들이 너무 위에 있는 것들이, 말씀 위에 있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서 그것을 버리고 그 이전으로 돌아가자고 하는 것입니다. 신앙이 본질이 훼손될 정도로 제도화된 교회에서 벗어나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질로 돌아가서 그때의 모습을 회복하자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이 이러한 신앙의 본질, 그리고 개혁과 대체 무슨 관계일지 잘 연결이 안 되실 수도 있습니다.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을 사랑함, 그리고 이웃을 사랑함을 먼저 기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학부대학에서 기독교의 이해 교과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교과목 자체가 교체 과목으로 이제 필수 과목이기도 한데요. 전체 한 학기 동안 반드시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 거, 네, 들어가야 될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연세 정신입니다. 연세 설립 정신에 관한 겁니다. 권학 정신을 이야기하는데 진리와 자유의 기독교 정신을 이야기합니다. 자연스럽게 대한민국 근대사와 더불어서 연세 역사를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시작은 그 출발점은 알렌 선교사 광해원부터 가게 됩니다. 설립부터 시작을 하다 보니 알렌 선교사님 그리고 광해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언더우 선교사님도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적으로 저는 에비슨 선교사의 선교사님에 대한 이야기에 더 많은 부분을 할애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이 학교를 다니면서 그 어디선가 알렌 선교사님에 대해서 혹은 언더우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들어볼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에비스 선교사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기도 하고 잘 듣는 기회가 없는 것 같은데 지금 연세대학교가 설립되는 것, 그 이전에 연전과 세전이 설립되어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는 에비스 선교사의 역할이 막강했습니다. 많이들 그것을 간과하고 모르고 있기 때문에 제가 학생들과 그 이야기를 공유합니다. 1894년 에비스 선교사가 내한을 해서 자신의 토론토에서의 모든 지위를 다 내려놓고 오로지 조선의 복음화를 위해서 왔었을 때에 재중원의 운영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거기다가 부패한 모습들까지 확인을 하고 개선안 두 개를 마련합니다. 그 개선안 두 개를 마련하는 것이 구조조정이었는데 하나는 선교본부에 보냅니다. 자신이 소속되어 있는 선교본부에. 선교사 안에서의, 선교사 사회 안에서의 이야기였죠. 우리가 이렇게 의료선교를 해나가야 된다 하는 것, 전문가로서 소견을 보내고, 그리고 조선 정부를 향해서 하나의 개선안을 보내는데, 내용이 파격적인 것들이 이미 번역되어서 많이 알려져 있는데, 담겨 있기도 합니다. 이때부터 에비슨 선교사는 모두가 생각지 못했던, 너무 힘든 상황이었기 때문에 생각지 못했는데, 간호사를 두 명, 그 작은 규모의 재중원에 두 명을 보내달라고, 확보해야 된다고 지속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이 조정 외화문 관리 안에 있기에 실행하기가 쉽지 않은 조항들이 많이 들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우리 조선 주사들의 우리 조상님들의 그 부패 내용이 담겨 있었기 때문에 개혁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구조조정을 한다는 것이 쉽지 않은 상황이었습니다. 긴 시간에 서신이 몇번 오가고 그리고 오랜 시간에 협상 테이블의 결과 얻게 된 것이 1894년에 그 재중원 운영권을 이관받게 된 겁니다. 그 이관받음과 동시에 에비슨 선교사가 재중원에서 정관 판리할 권한을 갖게 되죠. 이것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가? 조선 정부의 그 권한이 재중원에서 빠져나가고 선교 병원으로서 역할을 수행해 나가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이전에 제중원 안에서 선교사들을 중심으로 기독교인들이었기 때문에 교직원들과 함께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조선인들은 함께 참여하기 어려웠던 것이 우리가 포교 금지의 상황이었기 때문에 적극적인 선교 활동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드문드문 오기도 하고 선교사들의 사택 그리고 미 공사관에서 예배 장소를 마련받아서 허용받아서 예배를 드리곤 했는데 이 정관 판리가 되고 제중원의 운영권을 확실하게 갖고 된 다음 바로 에비슨 선교사가 시작한 것이 예배. 정규 예배였습니다. 본인의 정체성을 항상 잊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 예배를 하는 데 있어서 혹 학자들 중에 일부는 예배를 회복했다, 재개했다, 본격적인 예배를 이때부터 시작하게 되었다라고 다양한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만큼 이 지점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림과 동시에 공간, 빈 공간 하나를 마련해서 환자 대기실, 지금은 너무도 익숙한 공간인데요. 환자 대기실을 만들어서 선교사들이 매일 그 환자 대기실에 와서 자유롭게 전도를 할수 있게끔 장을 마련하고 작지만 방마다 전도 책자를 마련해서 다 비치를 해두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환우들 중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다 혹은 관심을 가진 사람,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아직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했지만 그런 경우에 빠르게 모호 목사님, 사무엘 모호 목사님이 와서 예배를 인도하고 그리고 에피소 선교사로 적극적으로 도와주었습니다. 그렇게 운영권을 이관 받아서 재중원을 정상 규모로 궤도를 올려놓아서 운영한 것과 예배를 다시 회복한 것과 더불어 아주 기념비적인 일을 남기게 된 것이 있습니다.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연세 전체가 가지는 기독교 정체성을 성문화해 놓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재단 법인. 정관을 만드는 일이었습니다. 1917년 4월 7일 사립연희 전문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동년 1917년 5월 7일 이름이 좀 깁니다. 재단법인 사립 세브란스 연합의학 전문학교가 인가를 받았습니다. 이 당시에 일제강점기였기 때문에 일제는 조선을 드러내지 못하게 했습니다. 기독교를 내세우지 못하게 했습니다. 더더욱 정관의 두 가지 사항은 담지를 못하게 했습니다. 언더우 선교사와 함께 시작을 했지만 언더우 선교사 사후 에비슨 선교사 혼자서 이 일을 마무리합니다. 그 전관에 기독교 재단 법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강하게 명시해 놓았습니다. 거기서부터 시작된 선교 병원이요 학교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의사이자 교육가이고 행정가였습니다. 그 무엇 하나 빠지지 않게 자신이 조선에 와서 의료 선교사로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고 있다는 그 본분을 잊지 않고 충실히 이행했습니다. 대부분의 선교사님들이 한 가지 영역에 전문화되어서 파송이 됩니다. 그러나 에비슨 선교사는 교육 선교, 복음 선교, 의료 선교 동시다발로 이것을 수행하고 거기다가 행정가로서의 면모까지 병원 운영까지 다 겸해서 한꺼번에 해나갔다고 하는 사실이죠.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면 안 되지만 문헌 들읽다 보면 참 멋집니다. 그렇게 살기가 쉽지 않은데 그리고 그 모든 행동의 기반에 항상 기도와 예배가 있었습니다. 그 기독교 정체성, 기독교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그것이 개인적으로 참 쉽지 않은 현실이 그랬기 때문에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의 본문을 다시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내 마음을 다하고 내 목숨을 다하고 내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여라 하였으니 이것이 가장 중요하고 으뜸이 가는 계명이다. 둘째 계명도 이것과 같은데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여라 한 것이다. 이두 계명에 온 율법과 예언서의 본뜻이 달려 있다. 예수께서 으뜸이 되는 이 말씀을 하실 때 사실 유대인 율법사가 정중하게 질문을 드린 것이 아니라 시험하고자 물었던 것입니다. 여러 계명 중에서 으뜸이 되는 것을 제대로 말하지 못할 때 걸려 넘어지게 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예수께서는 오히려 이러한 성문화된 여러 가지 중에서 유대인이 지켜야 할 것이 굉장히 많이 있는 그 상황에서 이들의 어떠한 의도로 질문하는지를 파악을 하셨습니다. 그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지금 저희가 생각하면 기독교인이라고 할수 있는데 성문화돼서 지켜야 할 것이 알려진 바가 63개였습니다. 그리고 구전으로 지켜야 할 거, 알고 실행해야 할 것이 굉장히 세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율법에 경도되어서 정죄함에 빠지고 상대를 판단하고 그리고 상벌이 함께 따라가는 그 상황, 오히려 말씀을 알고 있지나 실행하지 않고 있는 그 상황, 신앙의 본질을 망각했던 것을 파악하시고 말씀을 해주신 거였습니다. 거기다가 그들이 줄줄 외울 정도로 잘 알고 있는 구약의 말씀을 가져오신 겁니다. 신명기 6장 5절의 말씀. 당신들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당신들의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레위기 19장 18절의 말씀입니다.
한 백성끼리 앙심을 품거나 원수 갚는 일이 없도록 하여라. 다만 너는 너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여라. 나는 주다. 라는 말씀을 하심으로 사랑을 담아서 친절하게 그들에게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벗어나서 나를 옥죄고 상대를 판단하고 형제 자매를 정죄하는 도구가 되어버린 율법에서 벗어나게 하신 거였습니다. 율법 자체가 나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 하는 데 있어서 알고 지켜나가고 나의 바른 신앙생활을 나를 다듬는 데 있어서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이 율법과 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잘못 생각하여서 그것 자체가 신앙의 본질이 되고 그것이 고백이 되어버렸습니다. 나 회복하게 하신 것은 다시 돌려놓으신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처음으로 돌아가게 하신 거였습니다. 어디까지가 이웃인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는 많지만 공관복음에서 누가복음에는 선한 사마리안의 예를 들면서 모두가 이웃이라는 것, 나 외에 형제자매 모두가 이웃이라고 하는 범위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그 으뜸이 되는 계명, 이 으뜸이 되는 계명이 삶 속에서 온전히 시행이 된다면 자연스럽게 율법을 시행해 나가고 그리고 자연스럽게 이웃 사랑까지 전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고자 합니다. 한분한분 체험하신 그리고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을 한번 상기시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벅참, 그 충만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시면서 저를 포함하여 더욱더 하나님을 사랑하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묵상 기도 드리시겠습니다.